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은 7080 시대의 대표적인 통기타 포크송 편지를 듣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곡이죠. 어니언스의 듀오의 최대의 히트곡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곡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제가 연주를 하기 전에 이 곡의 그 오리지널 리듬은 평범한 4분의 4 박자의 슬로우 곡입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이런 제 리듬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슬로락으로 즉셋 있다는표가 들어가는 4박자로 한마디에 12비트로 바꾸었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 12비트로 바꾼 슬로락이 맞는 것 같은데 할 만큼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슬로락 리듬으로 편곡을 했고요. 전주 네 마디를 독주로 우선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한번 연주를 노래를 부르면서 네 마디를 여덟 마디네요. 해봤습니다. 우선 전주 부분을 하나씩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3번 선의 도샵 6 플랫이죠. 여기에서 한칸 미끄러지는 레까지 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7 플랫 1번 선의 시가 있겠죠. 누르면서 4번 선의 개방현과 동시에 퉁겨서 그리고 이제 3번, 2번절 연달아 치면 되겠습니다. 계속이죠. 그리고 이제 시, 라, 솔, 시, 그리고 라, 2번 선에 솔, 8플랫. 그리고 이제 재빨리 1포지션에 있는 C 코드를 향해서 가겠죠. 5번 선에 3플랫인 도를 우선 먼저 누르고 1번 선과 동시에 이제 퉁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 선 개방, 2번 선에 도를 이제 눌러서 순서대로 눌러주는 것이죠. 마지막 박자에는 파샵이 나오죠. 그리고 개방현을 퉁이면서 또 손가락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또 4번 선 개방현을 퉁기고요. 7플랫에 세 줄만 덮는 반바레를 해서 3번 선의 레와 2번 선의 파샵을 퉁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유지한 채로요. 1번 선의 8플랫에 도. 그리고 3번 선또 퉁겨주시고. 그리고 도를 들면 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역시 또 개방현을 이용합니다. 1번 선 미와 4번 선 개방현을 이용하면서 이 이제 시간을 벌죠. 약간 이제 3 포지션으로 내려오면서 3번 선의 5플랫에 도, 그리고 2번 선 3플랫에 레. 그대로 유지해 두시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선의 라. 이러면 이제 이 폼이 이제 D7의 약식 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3 포지션에서 전체를 다풀 발휘를 해주시고 3번 선에 4플랫의 C를 누르게 되면 G 코드 폼이죠. 그리고 이두 손가락은 이제 누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떼고요. 6번 선과 1번 선. 그리고 이제 두 손가락을 순서대로 누르면서 마무리를. 그리고 마렵 들어가는 것이겠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비교적 간단히 전주를 마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변지의 전주곡이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나 기타 하나를 가지고 이 멜로디와 이 반주를 적절히 잘 배합을 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개방현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또 개방현을 이용을 하면서 포지션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편곡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테크닉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굉장히 멋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없이 이렇게 해서 쭉 자신의 반주, 그냥 슬로우라고 그러죠? 쭉 하면서 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보컬도 굉장히 그 음폭이 많이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훌륭한 곡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여러분들의 레퍼토리에 더 집어넣는 그런 곡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곡 안에 들어있는 추임새를 위주로 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